네, 12월 첫날부터 제주에는 겨울다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될 만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한라산 탐방로 출입이 모두 통제됐지만 관광객들은 눈 구경을 하고 썰매도 타면서 첫 겨울을 만끽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라산 1100고지 일대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칼바람과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진 겨울 추위에도 눈 구경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설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눈 속에 파묻히기도 합니다. 썰매를 타며 겨울을 즐기는 가족은 제주 이주 1주년을 맞아 겨울 첫눈이 내린 한라산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듭니다. 겨울 첫날에 애들이랑 같이 눈 썰매 타서 너무 재밌어요. 제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겨울에 이제 제주는 눈이 많이 오고 한다고 해가지고 애들이랑 썰매 타면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월 첫날부터 대설특보가 발효된 산간에는 10cm 내외 눈이 쌓이면서 탐방로 구간 전체가 통제됐습니다. 설경 명소인 1100고지 습지도 결빙 때문에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겨울 산행을 기대했던 관광객들은 순백으로 변한 한라산에서 눈 구경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 와가지고 성판 가서 관음사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아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영실에 가서 눈 구경을 갔는데 거기도 다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로 그냥 가야 되는데 이거라도 보니까 아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대설특보와 강추위에도 관광객과 탐방객들은 눈 덮인 장관을 선사한 한라산에서 잊지 못할 겨울 첫날을 만끽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